자, 그럼 특징적인 흐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조금 전에 그 윤여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 관련한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사료라든지 비료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슈가 좀 테마 쪽에는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사료라든지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떤 순환매에 의한 어떤 상승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일단은 뭐 말 그대로 특징주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이제 초강세인데 지금 어제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그 현대차 그룹에서 레벨 4에 대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현재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8월부터 무상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역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 혼잡도가 상당히 높은 강남대로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혼잡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혼잡도 높은 이 교통 상황들 속에서 레벨 4를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테슬라든지 애플 쪽보다는 자율주행을 좀 더 앞서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교통 상황이 조금은 뭐 혼잡한 상황이 분명히 있고 상당히 비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로 폭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서울의 어떤 강남 도심만큼 이렇게 혼잡도를 비교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시범 서비스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상용화도 그만큼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성과를 한번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G90 페이스 리프트 모델, 이제 연말에 나올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을 장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레벨 3도 상용화 시키지 않은 상황도에서 레벨 4까지 진행한다는 부분들이, 일단 기술적인 진보가 그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뭐 장점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단점이 될 만한 부분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해서 아무래도 안전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은 완성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파트를 봐야 됩니다. 인지, 판단, 제어.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레벨 2까지는 어쨌든 인지 제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레벨 3, 4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판단적인 이 요인, 이 파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는가 좀 관건인데 일단은 그 이전에 뭐 봐야 될 부분이 좀 인지적 인지 이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인포뱅크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은 일단 판단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인지적인 요인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모트렉스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 13%,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9%, 오비고가 이제 7%까지 강세인데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와 연관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아에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PBV에 장착이 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현재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에 일단은 모트렉스가 초강세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13% 정도 강세인데 그 차량용 ECU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현대모비스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테슬라 뭐 어저께 아시겠지만 삼성전기 얘기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아마 테슬라, 애플, 이제 또 현대차 이런 파트별로 호재가 나올 때마다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어떤 차별화 양상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리스트를 좀 잘 뽑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비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좀 초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강세가 좀 상승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재산상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네, 수소법 개정안이 조만간에 공포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믹스와 관련돼서 결국 이제 수소 경제도 이제 만개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수소 경제 육성 및 이제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법이 공포한 좀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만간 수소법 개정안이 지금 정식 공포가 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포 6개월 후에는 시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공포 절차를 좀 거치게 된다고 하면 12월께에는 분명히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정 수소법에는 청정 수소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청정 수소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활용에 관련된 전 주기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뭐 두산 퓨얼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들과 지금 MOU를 맺으면서 특히 이제 그 개정수소법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청정수조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정수조 이제 연료전지 개발 전환에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 좀 이제 연구 관련돼서 뭐 연료전지 관련된 지금 기술도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암모니아 연료전지 실증 사업을 좀 참여를 하면서 지금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서 지금 해외에서 어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규 상장주로 볼 수 있는 지금 범한 퓨얼셀 어제까지 지금 청약 공모가 좀 끝난 상황인데 지금 코스닥에 지금 17일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사업부가 좀 물적 분할을 하면서 설립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수소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35%에 달하는 어떤 고성장을 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범한 퓨얼셀의 어떤 입성도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다올 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초안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별 종목 장세라고 상당히 느껴질 수 있는 만한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주주 환원책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눈에 띄는데 뭐 다올 투자증권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않을까 생각해 좀 준비를 했고요. 1분기 실적이 잘 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증권주 대비해서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즉 안정적인 어떤 순익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주주환원책,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배당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배당 같은 경우는 한 7% 넘는 고배당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그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정도 주가 반영을 하게 되면은 시가 배당이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배당 여력을 확대를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7%도 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하나금융주가 뭐 시가 배당이 7%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고배당의 얘기가 있었는데 뭐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고배당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부각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주 환원책,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도움이 될 만한 이 정책을 주주 재고를 하게 되면 주주 가치 재고를 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증권주와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나올 수밖에 없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이런 흐름을 보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5,100원에서 5,20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5,200원 이하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올 투자증권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실적도 분기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배당도 7%를 넘는 고배당이 예상된다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예, 저도 오늘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 같은 경우 좀 급하게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잡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미스가 났었죠. 아무래도 일회성 뭐 인센티브 지급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1분기가 좀 미스가 났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빅뱅 컴백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제로 소멸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블랙핑크가 3분기에 완전체로 컴백을 좀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죠. 또 그리고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월드 투어가 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월드 투어 관련돼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34회 정도 좀 투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약 50회 정도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 좀 더 많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빅뱅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컴백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유닛으로 또 활동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부가적인 좀 수익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자체는 이미 좀 많이 좀 하락을 했고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완화된 상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66,000원, 손절가는 50,000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월드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